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도 파운데이션 이제 1년 공부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대 합격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다른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막 의대생 아그 세인트 앤드루스 생활을 막 즐기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인트 앤드루스 학교가 되게 전통도 깊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지원도 많이 있는 편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피어워크라는 4월 말에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막볼 같은 행사도 많이 열리고 그런데 가끔씩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이런데 참여하면은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생기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의대 간 거를 되게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날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근데 또 좋은 날은 진짜 좋아요, 날씨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좋은 날 되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쨍쨍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비가 좀 많이 오긴 합니다. 네. 보니까 여기 그 오른쪽에는 뭐 정장을 입고 뭔가 사진 찍은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에요? 아, 이게 볼이라고 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파티 같은? 파티 같은 거. 그런, 네네. 근데 되게 많아요. 막, 이거, 제가 간건 이거 하나인데, 다른 친구들은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엄청 다양하게 많고, 막 컨셉도 있고, 막 이러고, 네,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많아요. 확실히 대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비록 많이는 못 찍었지만, 앞으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좀 즐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도 많이 가시고, 네.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여기 세네지로 파운데이션은 어느 정도 패스만 하면 입학을 한다지만 사실은 이게 외국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파운데이션 다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아직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기회를 좀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 세네지수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소사이티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팅, 파티 뭐 이런 것들 많고 해서 학생들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사이렌즈를 생각한다고 하시는 네. 분들은 대학교 생활을 좀 뭐랄까 알차게 그다음에 대학 학생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조금 Q&A 조금만 받고 하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지금 혹시 질문 계신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개좀더 물어볼게요. 네. 그래요. 사실은 그 뭐죠? 일단은 그 사이언스 공부인데 되게 이제 사실 현민 학생이 그 다른 사이언스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과를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문과를 공부했던 학생이 사이언스를 공부하기에 어떠셨어요? 뭐 사실 A레벨을 사실 했어요. 바로 문과 학생들은 바로 세네주스 파운데이션을 받아주지 않고 자격이 안 되니까 A레벨을 1년 한 건데 네. 사이언스 공부하기에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과학이니까 그게 개념을 이해를 하면요. 이게 조금 그래도 다른 언어적인 그런 과목 있잖아요. 막뭐 사이콜로지라든지 아 사이콜로지가 아니고 뭐 다른 그런 A레벨 과목 중에 그렇죠. 약간 문과적인 과목 같은 거에는 아무리 그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걸 얼마나 잘 영어로 표현하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돼서 어려웠을 텐데 과학 같은 경우는 좀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 가끔씩 한국 주변에 이과 나온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배운 개념, 그리고 한국 용어하고 이걸 자꾸 이으려고 하니까 괴리가 생겨서 더 오히려 어려워했는데, 저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어를 처음 배우니까 좀더 오히려 흡수가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바이오가 살짝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는 외울 것도 많고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일본 학생이 뭐 문과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사실 경험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과 아니면 외고 아니면 학생들이 오히려 사이언스를 극복을 하는데, 이과를 다녔던 학생들이 영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대를 못 가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과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서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좀더 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는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만, 영국은 사이언스라든지 아카데믹인 것은 어느 정도 그 요구하는 점수, 그러니까 A레벨이면 A스타 AA 이 정도 이상이면 되고, 뭐 여기 세인트 앤드루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11점, 12점이니까 55점, 60점 이상이면 또 패스를 하게 되는, 그 한계점만 넘으면 패스를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대를 준비할 때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영어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문과 학생도 충분히 도전을 할수 있다. 근데 영어가 안 되고 영어가 좀 너무 낮으면 영어 될 때까지는 좀 준비하고 천천히 미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거기 왔던 학생들이 보통은 파운데이션 특성상 그 A레벨을 하고 중간에 오고 이런 학생들보다 그 나라에서 직접 오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나 말고 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국제 학생들을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약간 다 다양하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좀더 이렇게 똘똘 뭉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 좀더 공감이 많이 되니까 막 정말 애초에 국제학생 혼자 가서 학부를 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제 주변에서는 막 어려움이 진짜 눈에 띄게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경쟁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약간 상대평가가 많았잖아요. 상대평가 위주였는데, 그래서 서로 막더잘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대평가 요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일정 점수 요건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상대 친구가 잘한다 해서 내가 못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모르는 거는 많이 물어보고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에서는요. 네. 그래요. 인터뷰 준비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럴 정도 좀 해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물론 세렌지루스의 형식에 맞춰주고 과거에 했던 걸 알려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거, 그다음에 AS 때부터 했던 거, 왜 이런 것들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좀 학교에서 해주는 거 이상으로 스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죠. 아, 저요? 나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A레벨 1년 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네, A레벨이 좀더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게 된것 같아요. A레벨 1년부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학교 다니면서 먹고 자고 뭐 숙박 뭐 이런 건 어떠셨어요? 뭐 음식도 안 맞고 왜 했을 텐데 음식 같은 거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케이터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를 주셔가지고 먹어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그렇게 안 먹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거기 사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선별해서 주시니까 그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기숙사도 되게 좋았어요. 거기가 저는 DRA에서 지냈는데 되게 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딱히 막 기숙사가 안 맞고 막 어렵고 막 음식이 안 맞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건 복 받으셨네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배달해서 먹고, 나가서 먹고,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음식을 많이 안 가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음식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네. 세븐틴 파운데이션은 사실 식사가 포함이 되는 걸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랄까 이외에 뭔가 활동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못해 봤다고 했잖아요. 뭐 액티비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죠 준비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 영국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아까 그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IE라고 얘기했죠. IE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들 위한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디파트먼트에서 페컬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영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좀 들었잖아요. 네. 네. 영국 학생들하고 듣는 수업은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막 진짜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공부할 때까지도 팬데믹이어서 온라인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네. 근데 뭐 딱히 학부생들하고 영국 그 학부생들하고 같이 듣는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진짜 막 그, 파운데이션 모듈처럼 막, 모듈보다 어렵고, 확실히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했고, 네, 괜찮았어요. 막, 크게 어려움이 뭐, 강의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겠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사실 세멘즈드 대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A레벨 과정의 2년 차 과정 여기하고 같은 레벨의 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A레벨을 했다라고 하면 세멘즈에서 입학을 하면 보통 2학년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수업 과정이 되게 어렵거나 요 범위를 좀 초과해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하거나 왜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사이언스 강의는 같이 듣도록 하고 하는 게 이제 세렌지우스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고 사실은 세렌지우스의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어렵게 문제를 내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의대 1학년 올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한계선만 넘으면 좀다 받아주겠다 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0학년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이 세렌지우스 의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애초부터 좋은 학생들을 뽑고 하기 때문에 입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들고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입학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요. 일단은 뭐그 대부분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듣고 계시고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은 세렌지우스에서 어떻게 하면 의대를 패스해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혹시 조언을 주고 싶은 한국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우선은 공부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게끔 다 이렇게 고안이 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 디렉터 분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퍼스널
튜토리얼인가? 그런 매번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최대한 도움 주시려고 많이 하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시면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지 않고 다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표민 학생이 얘기했던 게 약간은 뭐죠? 다 도와주신다. 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애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공부하고 준비 과정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질문이 굉장히 좀 많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많고, 실제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대요. 나는 더 이상 도움 필요 없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이런 과정이 되게 많다고 맞아요. 했어. 그래서 뭐 대학이니까 자기가 패스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맞죠.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깨워주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서포트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본다든지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그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항상 학교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가 있거든요. NSS, National Student Satisfaction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렌주스 항상 1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파운데이션 간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많이 하고 왜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병렬 씨, 오늘 감사합니다.